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 엄남이 지음 K 미라클 모닝 편엠. 100 감사에 도전하라. 100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의 책 표지를 처음 봤을 때 100이란 숫자에 주목했다. 나는 100번씩 100일 동안 소원 하나를 정해 매일 쓰고 있다. 100이로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100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씨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책을 읽는 동안에 100가지 감사할 거리를 찾고, 없으면 지어 짜서라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유지미 작가에게 감명받았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 매일 다른 감사할 점을 100가지를 적는다는 사람을 보니 흥미로웠다. 100 감사만으로 까칠하고 차갑고 직장에서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긍정적이고 삶을 행복하게 살게 되는 변화를 이뤄냈다. 나도 감사일기를 쓰긴 쓰지만 하루에 많을 때는 50가지 정도를 적기는 하는데 100가지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음먹고 100가지 감사할 점을 남편에게 편지지에 다 써서 전해주었다. 남편이 감명받았다. 기존에도 괜찮은 남편이었지만 더 잘해준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100가지 상대에 대해서 감사한 점을 적어서 편지로 전해준 것뿐인데 상대방이 바뀐다. 긍정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서일까? 그 이후에도 매일 100가지 감사보다 꾸준히 평생 감사를 실천하자고 생각하여 어디든지 떠오르는 대로 감사한 점들을 많이 적는다. 문득문득 과거의 엄마가 나에게 잘해준 것도 많지만 서운한 점들이 떠오를 때는 백감사를 적어본다. 감사 공책을 꺼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엄마가 나에게 잘해준 점을 100가지 적다 보면 그 자리에서 서운함과 불만이었던 점들이 사라진다. 신기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백감사의 위력을 알고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사람은 보통 한 가지 생각밖에 할수 없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긍정적인 감정이 나를 기분 좋게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땐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감사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백감사의 놀라운 효과이다. 100번이나 사람과 상황에 감사하면 모든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바뀐다. 현재 상황이 좋은 사람이면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백감사를 적어보자.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신기하게도 주변의 모든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불평이 많거나 불만이 많은 사람도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자. 100가지 불평의 상황에서도 100가지 긍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것을 적어보도록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장래의 황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상상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의 예고다. 즉, 불평 상황을 감사로 전환할 때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감사로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 모습으로 불평하고 있는가? 긍정 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 현저히 다르다고 말한다. 즉, 행복한 사람은 자신과 남에게 기분 좋은 방식으로 사물을 설명한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쁜 방식으로 불평하면서 설명한다고 한다. 감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보게 해준다.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져서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진다. 한 가지가 아니라 매일 100가지를 감사하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 타인에 대한 백감사를 찾기 힘들면 먼저 나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할 점들을 적어본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로 감사할 점들을 적어본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읽어본다. 샤워할 때, 운전할 때, 걸어갈 때, 그 밖에 혼자 있을 때, 살면서 감사했던 모든 점, 100가지를 적어본다.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도 미리 감사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사의 위력을 믿어보고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말해보고 써보고 이야기해보면 그 에너지가 현실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주변에 백감사를 쓰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다. 어떤 분들은 백감사를 한문으로 적기도 하고 생각날 때마다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일들을 100가지 적어보면 그냥 모든 것에 대해 다 감사하게 된다고 말하는 지인도 있다. 100번씩 100일 동안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쓰는 것도 자신을 변화시킨다. 거기에다 감사까지 하게 되면 안 바뀌는 현실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100번씩 100일을 써보는 일과 되뇌는 일은 누구라도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보상은 달콤하다.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든가? 그럼 내가 원하는 말을 명확히 해서 100번씩 100일 동안 감사할 점들을 써보자. 하루에 100가지 100일 동안 감사한 점을 쓰면 1만 번의 법칙이 적용된다. 반드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과연 백감사와 목표 적기가 행복을 가져다 줄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과거의 생각은 이미 지나가서 환상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와 과거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채우면 그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생각, 미래의 일들이 전부 행복으로 바뀐다. 백감사를 실천해보자.